안녕하세요. 바다낚시 강습 전문 두모리의 피싱샵 대표 최재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애깅낚시에서의 채비와 세팅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로드는 소모품이므로 초보자의 경우 중저가 정도를 구입하시고 릴은 반영구적으로 사용하게 되므로 가급적 애깅 전용 릴을 중상급 정도로 구입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애깅낚시에서의 로드, 즉 애깅낚시 때의 구입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애깅을 처음으로 시작하시는 초급자의 경우와 이제 상급자로 들어서고 싶어서 장비를 교체하시려는 분의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방송편을 보시면 더 이상 애깅 로드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오니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초보 애깅꾼의 애깅 낚시 구입 요령입니다. 지난 방송편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초보자의 경우에는 나오지도 않는 무늬를 잡으려고 무작정 밤마다 액션을 하시는 것보다는요, 올라운드용으로 로드를 구입하여 입질이 너무 없을 때는 다른 낚시도 겸해서 할 수 있도록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 농어때의 경우에는 라이트때를 구입하시고요, 애깅때의 경우에는 MH때, 즉 미디엄 헤비때의 조금 강도가 있고 길이가 8.6피트 정도가 되는 것을 구입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원래는요, 신체의 조건에 맞는 적당한 길이가 로드의 원거리 캐스팅을 좌우하지만요, 초보자의 경우에는 가급적으로 로드 길이가 긴 것이 원거리 캐스팅에 훨씬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초보자분의 신체 조건이 신장이 170cm 정도이고 보통 체격이시라면 그 길이는 초보 때는 8.6피트 이상을 구입하시면 원거리 캐스팅이 조금 더 쉬우실 겁니다. 다만 로드가 길어지면 다루기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만 제가 전제하는 조건은 완전 초보자의 경우에 국한되는 이야기이니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액대는 국내 NS사의 다크호스 보급형 약 12만원 정도나 아부가르시아사의 솔티파이터 모델 약 10만원대로 결정하시면 적절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애깅도 2, 3년 해보셨고 무늬도 한 100여 마리 정도는 잡아봤다는 상급자분들은 상급 장비로의 업그레이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누차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지만요, 장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채비이기 때문에 얇아지고 가벼워지는 채비를 원하는 포인트에 캐스팅할 수 있는 로드라면 제조사에 상관이 없이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한번 바다에 나가면 최소 수백 번의 액션을 해야 하는 애깅 낚시에서는 밸런스만은 정확하게 맞추어 로드를 구입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로드의 밸런스를 쉽게 맞추는 방법은 바로 본인이 사용하게 될 합사가 가며진 릴을 로드에 직접 장착을 하고 검지 손가락으로 중심을 잡은 후에 미약하게 약간 쏠리는 정도의 무게중심이 가장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릴 낚싯대와는 밸런스의 포인트가 다르니까요, 이 점을 동일시하시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상급자의 애깅로드의 제조사별 종류의 장단점이나 적합한 로드 길이 등은 개개인의 신체적 조건 또는 본인이 구사하는 캐스팅의 액션 능력에 따라서 다양하게 적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모리 피싱샵으로 미리 전화를 주셔서 방문 예약을 잡으시고요, 소유하고 계신 장비를 들고 오시면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개인별 밸런스를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장비 운동을 많이 경험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에 맞게 장비만 잘 맞춰드려도요. 초급자가 중급자, 중급자가 상급자, 상급자가 고수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액대는 40만원 이상의 국내 조부사의 최상급 모델이나요. 다이와사의 에메랄다스 LT 모델 또는 에어 모델, 가장 최상급인 스토이스트가 가장 좋고요. 시마노사의 BBX급이나 최상급 리미티드 모델을 추천해드립니다. 단, 애깃일에 맞게 밸런스를 잡아서 세팅을 해야 하므로 다음 방송편에 설명해드릴 애깃일의 구입요령을 꼭 참조하셔서 애깃로드를 구입하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애깃로드는 애기를 놀리는 개개인의 액션 능력이나 기호에 따라서 다르게 구입을 하셔야만 합니다. 즉, 애깃 능력이 초보자 수준이라면 소모품이라고 로드를 생각하시고요. 중저가로 구입을 하시고 최상급을 희망하신다면 나의 애깅 액션을 어느 것을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라이트 때 또는 미디움 때 또는 미디움 라이트 때 또는 미디움 헤비 때 네 가지 종류 중에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주로 4만 건이나 폭이 한정적인 포인트에서 자주 포인트를 찍어주는 액션이 필요하시다면 라이트 때를 사용하여 제자리에서 튀어오르는 듯한 액션이 용이하도록 해야 하고요. 저처럼 먼 포인트를 즐겨하는 사람에게는 MH 때의 경질 때를 이용해서 비거리를 최대한 멀리 나오도록 로드를 결정해야만 합니다. 아주 깊게 들어가 보면 라이트 때라고 비거리가 적게 나오고 헤비 때라고 해서 비거리가 무조건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요. 여기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애깅 낚시 초보자와 상급자의 경우 애깅 로드를 구입하는 요령을 설명드렸습니다. 애깅이라는 낚시 장르가 깊게 들어가면 끝도 없는 이야기가 될 테지만요. 최대한 보편적인 내용으로 방송을 하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애깅편을 촬영하다 보면 약 50여 편의 애깅 낚시 방송이 촬영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애깅 낚시라는 장르를 10여 년 동안 줄곧 해오면서 의문나는 점들을 애깅 전문 서적들을 들춰보고 번역해가면서 찾거나 애깅 고수들과 열띤 토론을 밤새도록 하면서 나름대로 해석된 내용을 방송으로 촬영하게 된 것이니까요. 애깅 초보자분들이나 상급자로서의 진입을 희망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낚시에는 정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분들께서 본 방송을 참고하시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이론을 차후에 만나서 의논할 날이 빨리 오기를 고대해 보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애깅 릴의 구입 요령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낚시 강습 전문 두모레 피싱샵 방송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많은 응원 감사드립니다.